청소년기 성피임 교육은 올바른 성가치관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어주는 중요한 교육입니다. 학교라는 제도권에서도 일정 부분 관련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직 산부인과 의사가 청소년들에게 직접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성피임 교육을 한다면 어떨까요? 엄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신이란 무엇이고 정자와 난자의 수명은 각각 얼마나 될까? 이걸 먼저 알아가는 것부터가 피임 교육의 시작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이 가져온 결과의 사례들은 왜 피임이 중요한지를 생생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양한 피임 방법들. 이런 방법들 중에서 부작용도 없고 부작용도 적고 없진 않으니까 적고 효과적인 방법은 이 셋 중에서는 콘돔인데 여기에서 이런 방법은 우리가 권장하지 않는다. 이제 곧 성인이 될 고3 학생들은 강사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합니다. 현직 산부인과 전문의의 강의는 학생들에게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인 현실적인 어떤 피임 교육의 방법, 왜 해야 되는지, 건강한 성생활과 어떤 피임 교육의 연결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아이들한테 조금 편안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매년 학교 안팎 청소년과 대학생 등 성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피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존중을 기반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같은 목적의 온라인 채널도 운영 중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러브플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곳에 들어가면 이제 상담이라든지 피임이라든지 임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십니다. 러브플랜 누리집에서는 누구나 피임과 월경 등 성건강과 인공임신 중절과 같은 다양한 정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월평균 콘텐츠 이용 건수는 3만 3천여 건. 온 오프라인을 통한 상담 만족도 역시 84.1점으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